반갑습니다. 아토초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먼저 박스를 가지고요. 450콤마 900짜리를 하나 만드시고, 푸쉬를 가지고 얘를 200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방향키를 가지고 위로 150만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굳이 아래쪽에서 박스를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120콤마 120짜리 사각형을 만들고 푸시로 150만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브로 안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고 45. 그다음에 여기도 선택하고 45만큼 당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툴로 세번 선택하시고 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이동키로 잡고 여기다가. 자, 그다음에 옆으로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스케일 툴로 여기 가운데 점을 클릭 마이너스 1. 그리고 다시 모브 툴로 끝점 찍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잡고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동키로 컨트롤 누르시고 복사. 그리고 스케일로 가운데 찍고 마이너스 1. 다시 모브 툴로 여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00콤마 400짜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00콤마 300짜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개로 끝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시로 여기를 800까지 뽑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룹을 만드시고요. 이동키로 하나 복사를 하시고 스케일로 가운데를 찍고 마이너스 1. 이동키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방향을 잡고 100. 그 다음에 위로 200을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의 면을 선택하시고 푸시로 200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요것도 400콤마 800. 요거는 푸쉬로 350. 요것도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방향키 위로 잡으시고 100. 그 다음에 박스를 가지고 20콤마 20. 푸쉬를 가지고 위로 100. 자,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여기랑 여기 두 개를 잡고 이동키로 컨트롤 누르시고 방향키를 아래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20. 자, 그 다음에 푸시로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를 80. 반대쪽도 마찬가지 컨트롤 누르시고 80. 그 다음에 지우개로 필요 없는 선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동키로 끝에서 끝으로.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복사, 스케일로 찍고, 마이너스 1. 무브로 다시 갖다 놓으시고. 두개 잡고,
그룹을 또 만들어 주시고 복사를 하신 다음에 스케일로 가운데 찍고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이동키로 위치만 잘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00짜리 9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라인으로 가운데서 가운데로 지우개로 지워 주시고 푸쉬를 가지고 300. 자, 그리고 요거는 우선은 그룹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보조선으로 여기서 밑으로 150 해서 요 친구를 스케일로 요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동키로 컨트롤 키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로 찍고 마이너스 1 이동키로 끝에다가 갖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사각형을 200,800짜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선 그리는 걸로. 자, 각도기를 사용하셔가지고 자, 위로 찍고 방향은 30도, 여기도 마찬가지 찍고 밑으로 방향은 30도, 여기도 찍고 30도, 여기도 찍고 30도 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선은 지워주시고요. 자, 옵셋을 가지고 안쪽으로 두께는 50. 선택 툴로 가운데 거 선택하시고 델레트 키. 나머지는 보조선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푸시를 가지고 안쪽으로 100만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에 3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푸쉬를 가지고 위로 30. 자, 그 다음에 아까 쓰셨던 것처럼 자, 찍고 45도. 그리고 자, 보조선을 찍고 여기는 30. 그 다음에 양 끝에 우선은 보조선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각도기로 찍고 대각선 찍고 90도.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여기를 잡고 아이고야 여기를 잡고 30. 그 다음에 각도로 다시 찍고 90도 보조선으로 30.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각도기로 찍고 90도. 그 다음에 다시 30. 그리고 자, 보조선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끊고 아래쪽으로 30만큼 길을
아래쪽으로 30만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라인을 가지고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잘못 만들었네요. 그래서 조금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요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조선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보조선은 다 지우시고, 그리고 여기서 푸시로 여기에 끝나는 데까지, 얘도 끝나는 데까지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 부분은 지우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마무리 됐고요.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에 30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들고요. 자, 그쵸. 위에서 찍고 방향은 30도. 요것도 밑에서 찍고 방향은 30도. 요것도 마찬가지 찍고 방향은 30도. 요것도 찍고 방향은 30도 라인을 가지고 지우개로 지워주시고 다음에 옵셋을 가지고 안쪽으로 50만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툴로 가운데 거 지우시고 푸시를 가지고 안쪽으로 300만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 보조선은 지우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